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8월 상품 수지 흑자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상품 수지는 전년 대비 56%나 급감하며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에 다가선 건데 한은 관계자는 작년 말 반도체 단가 급락 여파라고 이유를 밝히며 반도체 단가가 회복되고 수출 금액이 늘어야 상품 수지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속에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 62조 원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하면서 4분기 만에 매출 60조 원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 보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차관급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백악관은 양측은 지난 몇 주간의 실무 협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며 협의 주제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서비스, 비관세 장벽, 농업, 합의 이행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을 지적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 6월 예측치보다도 낮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이비드 멜피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과 IMF 연례회동을 앞두고 세계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고 발언하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독입니다. 어제 장 후반께 LG전자의 깜짝 호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었고요. LG전자도 급등 흐름으로 마감을 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오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장 시작 전후로 해서 빠르게 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잠정 실적 공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졌습니다. 7조 원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 생각보다도 저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 시장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같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지금 10일 고위급 협상이 있습니다. 류허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가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스몰딜도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양측이 지금 수평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탄핵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중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산 농산물 6천억 원 어치를 지금 사지 않겠다, 산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또 발을 빼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국이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탄핵 이슈가 조금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로 인한 상승입니다. 그리고 중국 익자수 발표가 있었는데 사드 보복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관련 소비지들 오랜만에 잘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달력을 보면 한글날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지수가 잘 달립니다. 2037.44포인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어제 소폭 하락 상승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흐름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에 2040선도 터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괜찮게 달립니다.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전략 후 강장세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개인이 팝니다. 일단 개인이 상승장에서 차익실험 매물들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주로 사들이고 있고 투시는 112억 원 정도의 소폭 매도가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에 잘 달립니다. 1.26%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 그리고 현대차도 13만 원 부근이고 네이버도 어제 이어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조정 나오는 가운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도 잘 달립니다. 언급을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잠시 뒤에 코스닥 보시면 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도 엄청납니다. LG화학, LG생건 모두 올라갔는데 전해드렸다시피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대표 소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3.56%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사드보복 이후에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된 건 처음이다. 굉장히 많은 입국자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포스코 SK텔레콤 기아차 KB금융까지 전체적으로 뭐 큰 폭의 상승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고르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잘 달립니다. 633.87포인트 1%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역시나 전약 후강 장세입니다. 전약도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잘 달리는 시장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조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1836억 원 강하게 외국인이 베팅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 파는데 기관은 오히려 투신이 좀 사주고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파는 모습이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뭐 소폭씩 계속 올라갑니다. HLB가 장중에 12만 원도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좀 오늘은 변동성이 나옵니다. HLB만 놓고 봐도 2만 1천 원부터 지금 석 달 만에 이만큼이 올라온 겁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갔다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 보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고딱지 붙어 있고요. CJNM 약세고요. KMW가 그동안 조정을 좀 받다가 오늘 오랜만에 3% 기지개 켜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 보시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는 뭐 20% 넘게 장 초반에 상승하기도 했는데 헬릭스미스 역시 지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 휴젤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름세를 보이는데 아직까지 주가의 회복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2%대 강세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가 중국 관련 소비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FA, 원익 IPS, 솔브레인, 메지온까지 올라갔는데 솔브레인이 최근에 불화수소 상용화 이슈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지온도 4.86% 잘 달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환율 보시면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1194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뭐 저 맥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오늘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전자의 이런 뭐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이 일단 투심을 좀 개선시키면서 일단 IT 업종 위주로 좀 회복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점 등이 시장 체감을 좀 좋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HLB라든가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런 연달은 급등세는 지수 상승세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금일 시장은 그 투자자들의 체감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하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의 상승에서 좀 확산이 되면서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양시장 모두 IT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일단 시장 체감을 좀 좋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또 다른 이슈로 좀 삼아 볼 만한 점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가진 업종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에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바람직한 예는 아니더라도 최근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반등과 좀 유추를 해보자면 그간 뭐 좋지 않은 모습 등의 기관 매도라든가 뭐 그 안 좋게 그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라든가 저점 매수 등으로 반등세가 나왔던 사례 등을 좀 본다면 일단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있는 점과 그리고 올해 연속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즉 기관의 수급이 비어 있는 업종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요인을 충족하는 업종이 항공과 정유, 화학, 화장품 업종 등이 꼽혀지고 있는데 일단 물론 업종 내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들 업종 같은 경우 연말로 갈수록 이들 소외 업종에 대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염두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반등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존 소외주는 급등하는 경향 그리고 반대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시세가 덜 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차원으로 꼽는 것이 항공업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공업종 올해 기관들이 이례적인 매도세로 일관을 했던 점
하지만 반면에 내년도 이익 증가율은 기조효과 등으로 약 120%가량 이익 증가율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내년을 봤을 때 이런 항공업종 위주의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업종 내에서 뭐 애경산업이라든가 에어부산, 뭐 티웨이 항공 등을 비롯해서 또 다른 업종 내에서는 뭐 하나투어,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에 있어서 이런 기관의 수급과 내년도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시장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 일단 주목할 시기 뭐 이제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등세가 꾸준하게 유지됐던 상황이 있었지만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로 꼽히는 나머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하반 경직성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절적 이슈로 보자면 뭐 안타깝지만 다시금 미세먼지가 다가올 시기가 왔다라는 점에서 일단 관련주들에 있어서 흐름은 현 시점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산 미세먼지, 뭐 예년과 동일하게 뭐 더 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공장 가동률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중국의 석탄 건설소가 지금도 건설 중에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중국의 석탄 발전소의 밀집 지역이 우리와 가까운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있어도 일단 우리 미세먼지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겨울이 다가온 점과 더불어서 일단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흐름 좀 겨울 시기와 더불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기청정기와 친환경 보일러 이 두 가지 포인트로 관련주 추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위닉스를 비롯해서 필터 관련주 클린앤사이언스 이 두 종목 지속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수요 뭐 이 관련해서는 단연 경동나비엔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정부 아무래도 동절기 청정 난방 계획을 통해서 중국은 석탄 보일러를 폐기하고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계획을 계속 진행 중인 점 등과 더불어서 중국의 가스보일러 시장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서 중국의 가스보일러 대규모 수출 중인 경동 나비엔의 이런 중국발 매출 증가 기대가 포인트로 같이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미세먼지를 좀 걱정해야 되는 계절적 지금 시기가 왔다라고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내일은 휴장이고요. 목요일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목요일 시장 아무래도 뭐 10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옵션 만기일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 필요성을 또 교감하는 수준에서 끝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이번 달이 아닌 11월 APEC 정상회담이 있는 11월 16일 정도에나 뭐 어느 정도 실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일단 미중 그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11월로 이연될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 우선 뭐 수급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금융투자 쪽에서 1,500억 원 규모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중립 이상의 그러니까 즉 매수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휴일 이후에 시장 흐름은 좀 중립 이상일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모멘텀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로 대응하신 전략 등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대비 못 오른 업종에 대한 관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조선업종과 이제 본행제 관련 종목에 계속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본행제 관련주인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화인텍 등에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대한 전략들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미국 얘기부터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조업 지수는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리세션 얘기 또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예. 아니 고용이 이렇게 좋아요? 반세기 만에 뭐 최저치라고 한 3.5% 얘기가 나오고 이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완전 고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리세션 우려를 또 상쇄시켰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석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일단 미국 고용 좋다 하는 거는 뭐 부럽네요. 부럽죠. 예, 진짜로. 예. 지금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 날 그리고 2일 날 할 것 없이 예. 10월 첫 거래 이틀을 갖다가 막 빠지고 다우가 예. 800포인트 빠지고 이틀 동안 난리 났었죠. 조금 이렇게 아찔했잖아요. 예, 예. 특히 작년 10월에 대한 또 기억들이 있으니까. 예, 데자뷰가 좀 있어가지고. 아, 예. 예. 그러다 이제 그걸 살려준 게 이제 주후반에 고용 지표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죠.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저기 일자리 자체는 비농업 부문 난팜에서 13만 6천 개 일자리가 늘었다.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 그래도 컨센서스 레인지 안에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 12만 개 이상이면 나쁘지 않아요. 매달 그 정도 네. 일자리.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전월치가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오히려 한 3만 8천 개 더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애초에 13만 개에서 16만 8천 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5%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실업률. 예. 예전에 제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4%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 고용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 실업률. 얼마예요? 이거 안 봐가지고. 요새 우리나라 실업률 3.1%. 우와, 미국보다 더 좋으네요. 예. 진짠가요? 진짠가요? 100명 중에 3명만 노나요? 청년 실업률 7.1%. 청년 100명 중에 7명 정도만 지금 실업인가요? 그건 뭐 산출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래요. 이거는 백악관의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예.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50년 내 최저치, 반세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프도 올려놨던데요. 이 아래쪽이 이제 배철러 디그리니까 이게 결국 학사,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들, 고학력자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고학력자들이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자, 이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과거 2000년대 초반, 2001년 무렵 닷컴버블 무너질 때와 금융위기 왔을 때는 미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자, 경기 침체는 기술적으로 정의가 그거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때입니다. 네. 그게 리세션 침체예요. 그런데 요즘은 경기 둔화라는 표현도 우리가 씁니다. 영어로는 슬로우다운이라고 쓰는데 예. 이코노믹 슬로우다운. 경기 둔화는 느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분기에 한 3% 성장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2.5%, 2% 이게 이제 둔화죠. 그렇죠. 확 떨어질 때. 둔화하고 예. 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마이너스로 한 2분기 연속 가는 거.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사실 경기 둔화라는 게 현실에 더 적합한 용어라고는 생각됩니다. 자,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왔을 때 예. 경기 침체가 될 때는 분명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다못해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렇게 안정적이던 실업률 그래프가 좀 머리를 드는 모습이 보이죠? 예. 지금은 즉 미국의 고용지표만 봐가지고는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만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좀 묘한 것이 항상 이렇게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 노동부가 발표하는 난팜, 즉 고용지표보다 이틀 앞서서 ADP에서 민간 고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용지표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죠. 데이터 분석에 이제 아주 특화된 그런 예. 회사인데 이날은 사실 그거였어요. 저기 4월 2일 날 좀 저 아니 3일 날 예. 아, 4월 1일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말씀 10월이요. 예예 예. 지금 아직 제가 시차가 좀 극복이 안 됩니다. 예. 미국 갔다 오신 며칠 되셨어요? 일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아 아직까지는 네, 네. 그럴 수 있죠. 예. 여기서는 사실 안 좋았어요. 우선 일자리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에 많이 미달했고 예. 그리고 전월치를 갖다가 급격히 하향 조정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큰 길게 봤을 때의 흐름은 ADP 민간 고용이나 노동부 발표하는 난팜이나 가치는 갑니다만 예. 요것도 이렇게 어떤 샘플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서로 엇갈리는 신호는 보이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거나 민간 지난주 지표 흐름 가운데 ISM 제조업 지수 먼저 나오고 그다음 비제조업 지수 할 것 없이 다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시장이 좀 흔들리던 것을 그래도 그나마 이 고용 지표가 좀 살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첫날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으니까 장 빠졌고 예. 그러다가 사흘째쯤에 비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는 이틀 후에 비제조업 지수도 안 좋게 나왔는데 푹 꺼졌다가 몰라요. 한 10분 내로 그냥 쫙 아래꼬리 달면서 그냥 감아 올렸어요. 예. 그때는 또 안 좋은 게 좋은 거다. 지표 안 좋은 것은 오히려 연준 같은 데서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 수 있고 자산 매입도 다시 재개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즉 이른바 bad is good 이러다가 금요일날은 또 고용지표 좋게 나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4호 약방 물격인 시황입니다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느낌이네요.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하방으로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상방으로 막 외치는 선수들도 크게 못 먹는다. 장은 어떻게 보면 좀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빠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방으로 아니면 내 들고 있는 걸 다 정리하기는 아쉬워요. 그렇죠. 뭔가 마지막 랠리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불꽃을 한 번은 태워줄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지금 현금화되어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그렇다고 상방으로 올인하기에도 좀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밑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조금 높아졌다 싶으면은 또 일단 털고 보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고용 지표 제외하고는 지금 미국이 사실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금리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시장에서는 내리는 걸 원하고 있는데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중앙은행의 은행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봐야 되는 건데 고용이 좋으면 근데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 어려운데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까 안 내릴까 이게 시장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뭐 연준 관계자들 이른바 지역 연방은행 예. 총재들 그 중에는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파, 비둘기파 다 있죠. 예. 그 성향이 있죠. 그렇죠. 타고난 성향이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그 지방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죠. 좀 유난히 금리가 예를 들어 월가 쪽 같으면은. 금리 너무 낮으니까 은행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반면에 또 금리가 낮아야 또 유리한 그런 지역의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계속해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사람 따라 성향 따라 막 말이 엇갈리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의장으로서의 파월 의장의 스탠스에 주목하죠. 예. 보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가만 안 있죠. 10월 1일 날 그때 ISM 제조업 지수 안 좋게 나오니까 네, 당장 이렇게 올렸잖아요. 트윗을. 제이 파월, 제롬 파월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예. 연준은 내가 예언했듯이 내가 미리 예고했듯이 결국 달러를 갖다가 너무 강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올 대문자 써가면서 특히 모든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 달러가 너무 강하게 돼서 그래서 our manufacturer, 우리 제조업체들이 negatively affected.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죠.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참 불쌍하다. 어? 연민을 느끼게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막 쓰고 하는 거죠. 이건 점잖은 거죠. 그동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쭉 쳐주 네, 그럼요. 뭐 본헤드 대가리 비어있는 놈들 무슨 뭐 퍼팅보다는 골프. 굉장히 그 직역을 하면은 네. 민망한 단어들을 많이 민망한 단어들을 많이 썼죠. 그렇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지난주 4일 날 예. 어떤 행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그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미국 경제는 좋고 이 표현을 썼어요. Good place. 좋은 지점에 있다. 미국 경제는 좋은 예. 지점에 있고 그리고 연준의 job이란 것은 결국 이러한 페이스를 갖다 경제를 갖다 계속 keep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경제를 예. 그걸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런데 이 보도하는 가운데에 이 자막 달린 거 보세요. 파월의 발언 중에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자막을 단 거 아니겠습니까? 실업률이 half century low, 반세기 최저치다. 이게 지금 정도갱크나 전화 할 것 없이 다 느끼는. 야, 실업률이 저렇게 낮고 고용시장이 저렇게 좋은데 뭘 그렇게 자꾸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 어젯밤에 어젯밤 사이에 또 파월 의장이 유타주까지 날아갔습니다. 유타주까지 날아가서 거기 어떤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한 극영화를 하나 상영하는 그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어요. 예. 누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냐. 이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메리너 애클스라는 사람인데요. 오른쪽에 예. 있는. 이 사람이 제 7대 연방 연준 의장이에요. 저 시기를 보세요. 34년부터 48년까지 연준 의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80년 전이네요. 돌아가신 1977년에 뭐 타게 했는 예, 분인데. 예. 이때가 언제입니까?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쵸. 34년 이 무렵 같으면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른바 뉴딜 정책으로 뉴딜 막 그거 네. 할 때입니다. 자, 옆에 이 사진은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 자주 볼 거예요. 연준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 나오다 보면 이게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본부의 본관 건물이에요. 예. 이 건물의 이름이 에클스 빌딩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딴 거예요. 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메리너 애클스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서 이렇게 구글링 해보시면은 이 사람과 관련한 이렇게 몇 가지 기사가 나오고 연준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을 갖다가 뭐 옛날 같으면 재무부 요즘 같으면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즉 재무부 건물 안에서 연준이 더부살이 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의장 자체도 연준 의장 자체도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던데 독립성이 좀 보장이 안 된 그랬던 상황이죠. 예. 거기서 이 애클스 의장 때 아예 재무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번듯한 대리석 건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공간적인 어떤 독립뿐만이 아니고 이때 결국 그 스토리는 제법 깁니다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검색해 보시면 그냥 짧으면서도 유용한 기사들. 아, 연준이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싶을 겁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자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통제 위험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듣는 예. 순간에 아하, 저거는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거슬른다 싶으면은 트위터를 통해서든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든 꼭 대갚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블룸버그에 두 번이나 글을 올린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에 예. 야 트럼프 재선 안 되도록 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 그렇게까지 나간 칼럼에 대해서 트위터로 없어. 언급이 없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 폭스뉴스 들다보고 CNN 보느라고 블룸버그를 볼 시간이 없었어. 두 번째, 건드려봐야 나한테 돌아올 게 없다 싶든지 아니면 정말 전곡을 찔렸든지 아니면 본인도 실제 겁이 났든지 월가와 등 돌리는 거 아니야? 유대자본이 등 돌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도 하나의 분명한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 휘둘리지는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이제 미국 증시도 펀더멘털 보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미중 간 무역 협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이제 장관급 협상으로 지금 10일 날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목금 열리죠. 워싱턴에서 예. 대통령 탄핵 정국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국이 조금 소용돌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가보시니까 어때요? 미국은 분위기가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는 것과 외신을 통해서 번역하는 것과 현지 네.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좀 고려했을 때 상황을 이번 딜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네. 것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거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는 미국에 오래 사셨던 그 교민한테 들었고 어떤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신 분인데 트럼프 재선 될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네.
미국 주류 언론이 주로 한국에서 번역돼서 소개되고 하는데 예. 바닥 인심 그렇지 않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뭐 대다수는 여전히 지지하고 우선 민주당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들이. 뭐 누구랑 붙여도 근데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다라고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는 나오는데 예, 예. 조 바이든과부터도 예, 그렇고요. 예. 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능적으로 트럼프 같은 그런 어떤 성향의 캐릭터가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왠지 쌍스러워 보이고 독단적이고 교양 없어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반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 조로 졸리는 조 바이든이라고 하듯이 예. 조 바이든 뭔가 이 노예하고 예? 카리스마는 조금 카리스마는 떨어지고 예. 저 사람이 그래 지금 나오는 우크라이나나 중국에서 그 부자가 조 바이든과 아들 헌터 바이든이 뭘 해먹었는지를 한번 살펴봐달라 이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는 통화 중에 얘기를 했고 중국한테는 공식적이 아니라 그냥 기자들 앞에서 중국이 한번 조 바이든 부자가 중국에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으며 그래서 어떻게 축제를 했는지 한번 좀 까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냥 대놓고 말한 건 신기해요. 좀. 대놓고 말했는데 네. 중국은 공식적인 대응이 없죠. 아직까지는. 뭐. 아마 중국은 끝까지 공식적인 대응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는 그렇게 하죠.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나는 일각에서 말하는 스몰 딜, 제한적인 부분적인 합의는 원치 않는다. 가려면은 빅딜로 가야 된다. 타결돼야 된다 하는데 네. 이번에 10월 1일 날 있었던 건국절 행사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을 향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죠.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죠. 우선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주목하는데요. 네네.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천안문에서 그때 엄청난 열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원. 어마어마한 열병식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시진핑 주석 네네. 평소와 달리 뭘 입었습니까? 인민복 입었죠. 인민복 근데 평소에는 시진핑만 눈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아마 대부분 뉴스 화면을 보셨던 분들은 떠올랐을 겁니다. 어? 장쩌민이 옆에 서 있네. 연단에 올 때도 이 94세의 장쩌민을 갖다가 시진핑하고 이렇게 부축을 해가면서 다정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네. 머리가 허여졌네요. 후진타워예요. 와. 후진타워 전, 주석들이 다... 전 주석들입니다. 예.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중국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었던 뭔가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다. 견제 내지는 예.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당신 혼자 너무 세력이 강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미국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 뭐 등등 대만 문제 할 것 없이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이렇게까지 이익을 꼬이게 한 거야? 그쵸. 라는 어떤 서방 세계 시각에 대해서 중국은 이 장면으로 뭘 얘기했겠습니까?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3대 세력. 이쪽 상하이방의 장쩌민. 예. 그 다음에 태자당의 시진핑. 그리고 공산당 청년, 즉, 공청단의 후진타오. 우리는 여전히 건재해. 그리고 우리는 단합해서 싸워 나갈 거야 하는 걸 갖다가 이 사진이 과시한 겁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병력이 동원됐죠. 예. 군인만 15,000명, 일반 시민들까지 하면 얼마나 그겠습니까? 이게 둥포라 했나? 어쨌거나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ICBM인 거죠? 저게. ICBM이죠. 예. 거기다가 여러 가지, 특히 이런 사진. 이거는 전략폭격기를 살짝 개조해서 공중거북이로, 지금 공중거북이에요. 네네. 공중거북이 같은 게 막 나오는 겁니다. 두 개, 모든 그것들이 멀리,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든 때릴 수 어디든 있다라는 때릴 수 있는 걸 구해줘 네, 이런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중국 인민과 중국 국가 이 위대한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쵸.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고위급 협상이라서 워싱턴 날아가는 중국 협상단의 대표는 헤드는 류허 부총리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붙긴 했습니다만 존재감은 리커창 총리보다 더 세죠. 네. 그런데 대놓고 얘기했죠. 블룸버그 보도 자체가 뭐냐. 중국의 산업정책, 뭐 중국제조 2025라든지 예. 아니면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번에 논의하지 말자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이라서 아마 그거 한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한 이틀 회담하고 나서 건설적인 대화였다. 끝.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해나가겠다. 예.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이번 목금 사이에 무슨 뉴스가 나올 것인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 없다고 보고요. 네. 다음 주 15일 날 가서 미국이 10월 1일 날 때리기로 했던 관세. 그것다가 15일 동안 보름 동안 유예했던 그거 15일이 다가오는데 예. 그때 가서 또 우리는 계속 협상 중이기 때문에 한 90일 정도 연기할까? 하다 못하면 예. 11월 APEC에서 양국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유예한다 하면은 조금 시장 입장에서는 뭐다? 쭉 갈 수 있겠죠 또. 그런데 진짜 그때 가서 이번에는 관세를 때리고 간다면 또 지금 나온 뉴스 가운데 뭐 한 열몇 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또 추가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상무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미중 무역 전쟁 여기에서 화끈한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접고 이거는 그냥 상수화하고 가시죠. 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딜 나오면 그러면 우리 경제는 그렇게 큰 아, 뭐 노딜 나오면 좋을 수는 없죠. 좋을 데가 아무데도 없죠. 예. 예. 요새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지표 안 좋다는 것도 뭐겠습니까? 독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저희 오늘 질문지에는 없는 건데 일본이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예. 우리나라한테 국가 간의 그 뭐 말을 신의를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저희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에서 안 사주기로 한 농산품 6천억 달러어치를 사준다 그랬잖아요. 아베가. 네. 예, 일본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오늘 외신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트럼프 정권이 재선이 안 될 거다라고 바로 갈아탄 게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 부분은 들으신 부분이 지금 정덕행카한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예. 뉴스 추적이 좀 빠진 부분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온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상당히 재밌는 얘기네요 예 요 얘기 다음 주에 볼까요 제 일감은 그냥 예. 저의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아베도 속이 들리는 거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어떻게 쳤는데.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래도 넘버 투 내지 넘버 쓰리에 예. 일본 수상이 예. 총리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굴욕적일 정도로 그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항상 보면은 좀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아예 갈아탔다?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예. 야, 그 농산물 사주기로 했던 예, 옥수수 6천억 원어치를 구매 약속한 적 없다고 지금 없다. 예. 아니면 그게 팩트일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왜 대충 해놓고 나서 내가 했어. 뭐 내가 했어. 그리고 부품만 예. 내놓는 거기에 하나 일침을 가하든지 미중 무역 협상도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 요새는 뭐 대세가 유튜브예요. 어디 공중파 안 보고 전부 유튜브 보잖아요. 뭐 그런 식이 맞는 그런 세상이 대부분 했습니다만 예. 이런저런 전문가들 중국 전문가들이 애초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뭐 친중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중국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보면은 야 안 돼 천조국한테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저도 보니까 요즘은 점점 이게 대등한 즉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야 이건 쉬운 게임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점점 이 둘 다 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수록 보니까 둘 다 똑같은 형편이에요. 그렇죠. 누가 누구보다 낫다 할 형편이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경절, 건국절 행사나 시진핑 주석의 여러 가지 연설 내지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느낀 게 중국은 우리 적어도 지금 대통령 남아있는 임기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그 임기 한 짧게는 6년 길게는 뭐 한 8년, 10년. 우리 그거 견딜 수 있는 나라야. 우리 고생하는 데는 이골이 나 있고 견딜 수 있는 나라인데 너거는 그 정도 못 견딜걸. 오히려. 너희 같이 포실하게 살아온 너희들이 못 견딜걸.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예. 예. 아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왜 지금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개판이다. 아주 단적으로 엉망이다. 하나도 제대로 돼가는 게 없다.
일본이든 북한이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좀 유로 중국이든 쪽이라고도 좀 이제 예, 18일까지 좀 봐야 되는 건데 그 우리 시장 얘기 좀 시간이 조금 네. 예, 지체가 돼서 짧게 여쭤볼게요. 네. LG 삼성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예, 대들보 지금 기업들이 잘 나왔어요. 네. 어떻습니까? 글로벌 증시 상황은 그렇게 썩 녹록치는 않은데. 녹록치는 않은데 지금 현재 오늘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고 예. 의외로 중국도 본토나 홍콩이 좋아요. 괜찮아요. 예. 지금. 예. 자 삼성전자 주가 보시죠. 예. 뭐 이런 내용이야 오늘 다 보셨을 거고 예상치보다는 좋았던 거죠. 전년비는 네네. 안 좋았지만 그쵸. 어쨌거나 2분기보다도 줄었고 늘었고 한데 우선 이 차트상의 이 선 47,500원이 그동안에 까만색일 때는 뭐였습니까? 저항선이었지만 예. 현재로서는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거죠.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점선 저항선은 올라섰다가 이번에 밀리다 보니까 이 정도 구름대가 일단 받쳐줬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저항만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실선 우상향. 예. 코스피를 조금 위클리로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법은 좋습니다.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해놓아 보세요. 예. 선을 끊어 놓으시면은 그 기술적인 의미가 좋은 겁니다. 한눈에 보이십니까? 우하향 채널. 우하향 채널의 상단과 하단, 그 가운데선, 예. 이 가운데선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놀다가 깨지면 훅훅훅 가는 거예요. 네. 아직은 이제 채널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상단에서 노는 거고 이것만 올랐으면 가겠다 생각 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봤던 49,000원, 좀 더 정확하게는 49,600원 라운드에 예. 전고점 여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지수는 조금 갈 수 있겠습니다. 지수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종목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조금 갈등이 될 수 있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에 상황들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